할렐루야, 우리를 자기의 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부르심을 따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또 주신 지상명령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 선교 방송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하나님, 문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어두운 영역에 빛을 비추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선교단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.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. 주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, 우리에게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.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한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.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더 의지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또 교회 사명을 주시고 선교 사명을 주셔서 나가는 길에 또 새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길 믿고 나갑니다. 하나님, 오늘 드리지는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새해 새일을 행하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.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, 찬양 선교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올한 해도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. 한 몸으로 또 연합하게 된 하나님,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.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나가게 되는 우리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. 인내를 해야 되고 서로 또 섬겨줘야 됩니다. 우리가 늘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교만한 자리에 있게 앉지 않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는 데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성교 찬양 이 방송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또 찬양 성교 방송을 이끌어가는 방구석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. 하나님 곁들을 향해 나아갑니다.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이 2023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각자의 사역지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올해도 좋은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배 가운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. 한년 10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.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 아멘.